아마 삼성페이는 제가 알기로는 네. 안 돼. 안녕하세요. 소리입니다. 아침 출근길인데 기름이 한 칸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주유를 하고 갈까 합니다. 셀프 주유소를 고집하는 편인데요. 대체적으로 모든 바이크 라이더 분들이라면 셀프 주유소를 고집하실 것 같은데요. 이유는 기름값이 정말 얼마 안 나옵니다. 일반 주유소를 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요. 특히 에메기 같은 경우에는 5.8L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셀프를 꼭 갑니다.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거고요. 방법은 신용카드, 배달료, 저는 5,000원 삼성페이에 접속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인식을 하고 신용카드 리더기 쪽에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. 정말 쉽죠? 아마 삼성페이는 제가 알기로는 네. 안 돼. 아, 손에 휘발유 묻었어. 이게 아래쪽으로 세 가지고. 아, 일단 괜찮겠지. 애매기에도 다 알렸다. 주유소뿐만 아니라 셀프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거의 가능하고요. 신용카드 1키는 그쪽에 살짝 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. 갤럭시 폰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쭉 고집하고 있습니다. 삼성페이 만세. 바이크를 타다 보면 짐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 만세라는 말입니다. 뭐 다들 알고 있는 팁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저는 이만 출근하러 갑니다. 빠빠이. 출근하기 싫다.